또 많이 컸다. 따라. 여기다 엮고, 엿비리고, 저거는 이거 갖고 가서 따 담아 갖고 와. 그 목에다 걸고, 저 만차야. 그 아주 작은 거, 총알 같은 건 남겨놓고, 한 2, 3mm 따가 와서 따구로. 여기는 내 소유 3만 평 땅입니다.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렇게 감벌 신청을 했더니 두릅나무가 한두 그루씩 자생을 하다가 감벌 신청한 곳에서는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 두릅밭에서는 해마다 두릅을 80리터 배낭으로 한 배낭씩 따는데요. 올해는 봄이 늦게 눈이 오고 또 비가 오면서 찬바람이 자주 불고 해서 두릅 크기가 개우 지금 이 총알처럼 이렇게 자라가 있네요. 며칠 후에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조금 굵은 것만 따뜻한 날씨에 많이 자란 것만 수확을 하고 이렇게 총알처럼 이렇게 짠짠한 거 이런 것들은 한 3, 4일 더 있다가 와야 되겠어요. 지금 저 위에 저렇게 큰 나무의 끝에도 총알처럼 개우 순이 뾰족하게 맺혀 있습니다. 그쪽에는 많이 자랐나? 어? 많이 자랐어? 아주 작은 거는 놔둬. 그러고 거기서 따고 어? 거기서 따고 그 위로 고리 올라가. 내 인대로 오지 말고 자루 내가 들고 올라간다. 여기 달의 순도 아주 통통하게 좋네요. 이 통통한 달의 순은 데쳐서 말려놨다가 나물로 볶아 먹어도 쫄깃한 식감, 향긋한 향이 아주 좋은 나물이면서 또 덮어서 차를 만들어 놓으면은
녹차보다 오히려 더 향긋하고 맛있습니다. 여기 통통하고 실한 고사리도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요. 고사리가 두릅이 이제 먹기 좋을 크기입니다. 이렇게 식다야 금방 한 배낭 채울 수 있겠죠? 이런 거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저 위에 큰 나무들은 두릅이 통통하고 굵고 좋긴 한데 아직까지도 총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저거는 며칠 후에 와야 되겠어요. 고사리 좋대. 여기 고사리가 유난히 통통하고 키도 크고 그 앞에 두릅 그거 다 따라 좋다. 그런 건 뒤로 좀더 멀찍이 물러나가지고. 옳지. 이런 거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
그런 건 나도 그런 건한 3, 4일 후에 따면 좋고, 그 뒤에 거, 그 옆에, 아니, 그거하고 그 뒤에, 그 니 뒤에 있는 큰 나무 그거는 싹 저 위에 것만 놔두고, 그 위에 세 개는 한 서너 개는 따비를 되겠네. 저 안쪽으로 거리 돌아가 봐. 그쪽으로 돌아가면은 두릅나무가 제일 많거든. 난 요새 좀 이거 음나무선 좀 따고 있을게. 나무 순이 너무 자라버렸네요. 그래도 데쳐서 묵나물로 만들어 놓기는 괜찮습니다.
요쪽까지. 저쪽 가나다란까지 끝. 안 돼야 되나?